바로 직전에 우리는 이 전기장을 따라서 위치 이동을 했을 때그 전위의 변화가 마이너스 2D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리고 위치 에너지의 변화 델타 U는 마이너스 요 2D에다가 델타 V에다가 이제 Q0라는 차지를 이동시켰는데 이 Q0가 양전하였어요. 그죠? 양전하일 때 이동시키면은 이제 델타 U는 마이너스 Q0 ED 이렇게 해서 다 이제 플러스인데 마이너스가 붙으니까는 위치 에너지도 감소했죠. 그러니까 전기장을 따라서 양전하를 이동시키면은 전위도 감소하고 이 위치 에너지도 감소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전기장 방향으로 음전하를 이동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음전하 이동시키면 전위차는 어떻게 될까요? 변화 없죠. 같은 방식으로 음전하를 이동시키나 양전하를 이동시키나 이 전위차는 변함없어요. 그러니까 전위가 줄어들어요. 그죠? 음전하를 이동시킬 때이 전위는 변함없어요. 그대로 이렇게 돼서 이제 이 전위가 줄어드는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음전하 이동시키니까 이제 음전하 이동시키니까는 델타 U가 지금 마이너스 Q0 ED인데 음전하니까는 지금 이거는 이제 Q0가 음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Q0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이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델타 U가 0보다 커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해서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전하 이동 시, 전기장 방향을 따라서 양전하 이동 시와 음전하 이동 시의 공통점은 전위는 둘다 감소한다. 그런데 이 양전하 이동 시의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지만은 음전하 이동시키면은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가 이 전기장 벡터를 따라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를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제 이 전위차가 처음 점과 낮은 점 사이에 E.DS 이렇게 했으니까 전기장은 항상 이렇게 이 수평한 방향으로 가는데 DS가 지금 이렇게 비스듬하게 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균일한 전기장이기 때문에 여기 E는 이제 상수를 이렇게 놓을 수 있고 DS인데 DS를 다 더하면 이제 이것이 S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이게 똑바로 가지 않고 뭐 이렇게 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가도 결국은 나중에 이 S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러니까 시점과 종점을 잇는 벡터가 바로 S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이 직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가도 결국 처음 점과 낮은 점 사이를 벡터로 연결하면은 바로 그게 이제 S 벡터가 되는 거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이 델타 V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이걸 써주면은 마이너스 E의 크기 곱하기 S의 크기 곱하기 이제 E 벡터와 S 벡터 사이의 세타의 각도를 이루니까 코사인 세타만큼의 전위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델타 U의 경우는 거기다 전하를 곱해주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플러스 전하를 이동시키면은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는 거고 이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런데 마이너스 전하를 이동시키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게 된다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2닷대에서 한 거니까 만약에 이제 이 전기장 방향에 대해서 수직하게 이런 식으로 전기장 방향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S 벡터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리고 이제 90도가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똑바로 이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몇번 이렇게 돌다가 가도 돼요. 그래서 이제 최정점 여기가 이제 B가 되는 거죠. B가 되면 마찬가지로 이 C점에서 종점으로 벡터를 이렇게 이어요. 벡터 있다 보면 이제 전기장 벡터에 대해서 요 S 벡터가 90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전이차도 이거 두 개가 90도를 만들면은 델타 V도 0이 되고 또한 위치 에너지 차이도 0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요지 이렇게 전기장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결국 이제 이동하는 어떤 그런 트렌드를 가지게 되면은 처음과 나중 사이에 이 전위도 변화가 없고 위치 에너지도 변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전기장 벡터하고 수직인 방향의 점들을 다 모으면은 그 점은 뭐가 되냐면 똑같은 전위를 가진 점이 되고 또한 똑같은 위치 에너지를 가지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쭉 이제 선으로 이으면 등전이 선이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3차원이 돼서 3차원 공간에서 전기장 벡터 예를 들어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거에 이제 수직인 그런 면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면에서는 이 전위도 똑같고 그다음에 위치 에너지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우리는 이제 등전위 면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봤지만은 일정한 전기장이 있는 공간이 있다면은 그 일정한 전기장이 있는 공간에서의 등전위 면은 이 전기장 벡터에 수직하게 이렇게 정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전기장 할때 이런 거 있었죠. 점전하에서 이제 이렇게 쭉 뻗어나가잖아요. 이렇게. 쭉 뻗어나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 동그라미로 이렇게 이렇게 동심원처럼 이렇게 한게 있었죠. 바로 이게 이제 등전이 면이 되는 거죠. 요, 이제 원이. 왜냐하면은 이 점전하니까 이 점전하가 놓인 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떨어져 있는 이 원이나 구 상의 모든 점들은 전기장이 이제 똑같아요. 그죠? 전기장이 똑같고 그리고 전위도 마찬가지죠. 전위도 이 전기장의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뭐 전기장이 K의 R제곱분의 Q의 R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이제 V는 K의 R분의 Q였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리상에 있으면 다 뭐예요? 전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점전하의 경우는 점전하로부터 이제 원을 그릴 때, 원 또는 3차원의 경우는 이제 구를 그릴 때, 그 원의 면, 또는 원의 원주상, 또는 구의 그 구면상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이제 등전이 면. 을 형성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와 같이 이 원의 경우에는 등전이 선이라고도 하죠. 이게 이제 이건 선이니까 이제 이게 평면에서는 이제 하나의 원을 그리니까 이런 경우는 등전이 선이라 그러고 3차원이 돼서 이제 그 같은 반경을 가지는 그 구면 상의 모든 점에서는 전위가 똑같으니까 이제 그런 전위가 똑같은 그 구면상의 그 점들 갖다가 우리는 이제 등전위 면을 이룬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제, 이제 지금부터 문제를 쭉 이제 할 텐데, 예제는 표행판 사이에요. 표행판 사이에 이제 전기장을 구하는 건데, 이제 어떻게 이제 상황이 이제 돼 있냐 하면은, 이쪽이 A 쪽이 이제 플러스예요. 그죠? A 쪽이 이제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플러스예요. B 쪽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러면 전기장이 어떻게 되죠? 전기장이 이제 A에서 B 쪽으로 이렇게 수직하게 이렇게 가죠. 그죠? 수직하게 가고, 그리고 이제 요 표행판 내부에서 전기장이 균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옆에 뭐 유한한 평행판이지만은 이 간격이 이 면적에 비해서 좁으면은 우리가 요 중심 근처에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그 균일한 전기장의 그 어프록시메이션을 할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전기장이 이제 균일한 거예요. 이 공간 내에서는 요 플러스판에 가깝건 마이너스판에 가깝건 전기장은 똑같이 이 플러스판에 수직하게, 그리고 물론 마이너스판도 플러스판과 평행하게 놓여져 있으니까 이두 판의 이 수직한 방향으로 이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기장 벡터가 향한다, 이렇게 이제 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 이제 델타 V가 이제 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이제 그 전기장이 이제 변화한 거니까, 그죠? 델타 V의 그 이제 물론 여기 전위는 낮아지죠. 낮아서 낮은 거에서 처음 걸 빼면 이제 마이너스가 됐죠. 아까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D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전기장을 따라서 갔을 때는 전위가 낮아진다 그랬으니까. 그죠?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전기장을 따라서 가는 거니까, 그럴 때 전위는 이 A판에 비해서 B판의 전위는 마이너스 2D만큼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크기가 뭐예요? 12볼트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2 곱하기 D의 크기가 12볼트인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요두판 사이에 균일한 전기장의 크기는, 방향은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거고, 크기는 D분의 12가 되는데, D가 지금 0.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12볼트에서 이제 나눠주니까, 그래서 균일한 전기장의 크기는 이제 요만큼이 되고, 방향은 플러스판에서 마이너스판으로 수직으로 향하는 그런 방향이 된다. 이제 그렇게 결과가 얻어지죠.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22장에 끝에서 두 번째 문제와 같은 거예요. 거기서 했어요. 근데 거기 때는 이제 저기 그 전기장이 똑같으니까 우리가 역학적으로 했죠. 거기서는 이제 그 전하가 받는 힘 F가 QE 균일한 전기장 equal MA에서 이제 Q도 일정하고 E도 이 내부에서 전기장이 일정했죠. 그죠? 일정한 전기장이었죠. 그렇게 되니까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이제 등가속도 운동이 되니까 결국 이제 등가속도 운동으로부터 최종 속도, 다시 말해서 D만큼 움직였을 때의 최종 속도를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그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전위차라고 했죠. 델타 V는 마이너스 2D 해서 이 점과 이 점의 전위차는 여기 이제 마이너스 4 곱하기 10의 4승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델타 U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자를 움직였으니까 마이너스 전자를 움직였어요. 그럼 어떻게 됐죠? 위치 에너지는 증가했잖아요. 그죠? 전위는 감소했지만은 이 전하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위치 에너지는 증가했어요. 근데 양성자네요. 양성자. 양성자가 되면은 이제 플러스 전기니까 전위도 감소하고 위치 에너지도 감소하게 되는 거죠. 양성자니까 여기 플러스이죠. 이제 2가 다시 말해서 그 이제 양성자나 전자나 그 이제 부호는 다르지만은 그 양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직구승 쿨롱인데 이게 이제 양성자가 되면 이제 플러스를 취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전위도 감소하고 이 위치 에너지도 감소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요 델타 V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래서 위치 에너지도 감소해요. 이게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 보존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전기장에 의한 요 힘이 이제 보존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서 요때 역학적 에너지와 요 돌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A점에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정지에 있었죠. A점에서 정지 상태로 놨으니까 속도가 0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A점에서의 속도는 0이에요. 그래서 A점에서 속도가 0이니까는 운동 에너지 0이죠. 그다음에 B점에서의 속도를 갖다 V라 그러면은 그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 돼요. 그리고 둘 사이에 그 위치 에너지 차이. 위치 에너지 차이는 바로 E 델타 V인데 E는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쿨롱이고 델타 V는 마이너스 4 곱하기 10에 4승 볼트 이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equal 뭐예요? 0이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V를 구하면은 V는 이제 요거를 넘기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죠. 그죠? 그렇게 이제 이거를 넘겨서 이제 마이너스가 된 다음에 이것도 이제 이 저기 이 델타 비를 먼저 넘긴 다음에 그다음에 2를 갖다 넘겨서 이제 곱해주고 m으로 나눠주고 이렇게 되는데 이 델타 비가 넘어갈 때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제 이렇게 되고 델타 v는 아까 이제 마이너스 이거였어요. 그죠? 마이너스 4 곱하기 10의 4승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 요것이 약간 마이너스 ED가 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n분의 2, 2배 2의 ED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요 ED를 곱해야 돼요. 마이너스 ED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4 곱하기 10의 4승을 이제 써야 되죠. 그죠? 요 ED 대신에 이제 4 곱하기 10의 4승적 이제 이거죠, 이거. 요게 이제 요만큼이 전기장 곱하기 움직인 거리 해갖고서 이제 플러스 값을 가지죠. 그렇게 되고 요 E가 어떻게 되냐면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쿨롱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양성자의 질량이 1.6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 이렇게 해서 이제 루트를 씌워서 계산해 봤더니 여기 도달했을 때의 양성자의 속도는 2.8 곱하기 10에 6승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돼서 그리고 이제 이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죠. 고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그 증가한 운동 에너지에 따르는 그 속도가 이제 이렇게 된다. 것을 얻을 수 있고 이제 뭐 우리가 역학적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통해서 이 속도를 구하나 이와 같이 이제 에너지 보존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여기 이동한 이후에 그 속도를 구하나 그 결과는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전위차를 계산할 때이 점전하 근처의 전위차를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점전하에 의한 전위와 전기적 위치 에너지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치 에너지를 구하려면 일단 전위를 구해야 되죠. 그죠? 이 전위 전위차 전위차를 구한 다음에 이동하는 이제 이 전하량을 곱해주면 바로 그것이 이제 위치 에너지 차이 이렇게 된 거니까 일단은 이제 이 전위차를 구해줘야죠. 근데 전위차가 바로 이제 이렇게 되죠. 그죠?
전기장 .ds에다 마이너스 한 거를 A에서 B까지 이렇게 적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임의의 점, 여기, 이제 이렇게 이동했다고 봅시다. 이렇게. 뭐, 이렇게 이동하나, 이렇게 이동하나, 뭐, 이렇게 이동하나, 결과는 다 마찬가지죠. 보존 역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일단, 저기, 이런 궤도를 가진다고 보면은, 궤도상의 한 점에서의 전기장 벡터는 많이 썼죠. 요 전하가 Q면은 R제곱, 다시 말해서 전하로부터 궤도상의 한 점까지의 위치 벡터의 크기, 즉, 이제 위치 벡터를 보통 R이라고 쓰니까, 그 R의 제곱, 분의 k 곱하기 요 전하랑 q. 한 다음에 방향은 바로 두 점을 잇는 연장선상에 있죠. 그걸 갖다가 r 방향의 단위 벡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r 방향의 단위 벡터예요. 근데 요걸 이제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요 부분이 이제 에러가 났어요. 그래서 못 고쳐요. 그러니까 꼭 요걸 고치세요. 요거 그냥 저기 강의 자료를 배부할 때요 부분은 못 고쳤어요. 못 고쳤으니까 요 r 벡터라고 하지 말고 r 방향의 단위 벡터로 요걸 갖다가 r 방향의 단위 벡터로 꼭 고쳐주세요. 그래서 이제 e.ds 하면 이제 k의 r 제곱분의 q의 r 이렇게 고쳐주면 되죠. r.ds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건 R.ds인데, R은 이쪽 방향이고, DS는 이쪽 방향이에요. 그러면 이제 R.ds는 R의 크기, 곱하기 DS의 크기, 곱하기 둘 사이의 사이각이죠. 근데 R의 크기는 요게 단위 벡터니까 1이에요. 그죠? 1, 곱하기 DS 벡터의 크기, DS죠. 그냥. 그죠? 그 다음에 둘 사이의 사이각, R 벡터와 DS 벡터의 사이각은 세타라 그러면 그것에 코사인을 해주면 되죠. 그죠? 왜냐하면 스클라 프로덕트니까. 그래서 이제 R.ds는 DS의 코사인 세타가 나오는데, 요 DS의 코사인 세타를 잘 보면은 DS 이렇게 되고 여기 코사인 세타 하면은 DS가 변화하는데 요 R 방향으로 변화한 DS의 크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ds 곱하기 코사인 세타 했다는 얘기는 ds의 변화율 중에서 요 r 방향, 다시 말해서 요 저기 지금 요 r 벡터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가지는 그 방향으로 변환 양이 되는 거예요. 그 양을 갖다 우리는 dr이라고 쓸수 있죠. 왜냐하면 r 방향으로 변환 양이니까 r 방향으로 변환 양이니까 dr 이렇게 써주면 제일 좋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e.ds라고 하는 거는 k 곱하기 r제곱분의 q의 ds 코사인 세타는 그냥 dr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e.ds를 했으니까 적분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a라고 하는 거에 이제 위치는 이제 그 거리는 ra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적분에서 얻어지는 거는 거리이기 때문에 요 A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전하에서 운동이 시작되는 점까지의 거리 RA가 되는 거고, B라는 점의 의미는 이제 운동이 끝난 점까지의 거리 RB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의 e.ds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마이너스 kq 그다음에 r제곱분의 dr을 적분해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r제곱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r분의 1이죠. 마이너스 r분의 1이니까는 요게 마이너스였으니까 플러스 r분의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r에서 rb까지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제 a와 b 사이에 이 전위 차이는 요값 곱하기 RB분의 1 마이너스 RA분의 1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요 B점에서의 전위는 결국 이제 요게 되는 거고, A점에서의 전위는 요거 곱하기 RA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것으로부터 A점과 B점 사이에 임의의 어떤 점, 임의의 어떤 점에서의 전위는 어떻게 되느냐? 그 전위는 바로 이제 그걸 갖다가 V라 그러면은 V는 이제 요소까지의 거리,
여기서 요 전화가 있는 점에서부터 요까지의 거리를 갖다 우리가 이제 R이라 그러면은 요 점에서 임의의 점에서의 그 전위는 R분의 K Q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임의의 점에서 에그 그러니까 전화가 있고 전화가 있으면은 전화 주위에 어떤 임의의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점의 전위를 우리가 정의할 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두 점의 전위차 하면 이제 예를 들어 요 점의 전위가 이제 그 이제 VB면은 이제 KQ의 RB분의 1 다음에 요점의 견은 KQ의 RA분의 1 이렇게 해서 전위를 정하는데 그러면 전위가 0인 점은 어딜까요? 전위가 0이 되는 점.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보통 기준점은 0이 되는 점이니까. 그러면 이게 전위가 0이 되는 점은 R이 무한대가 되는 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무한대 지점에서의 전위는 0이 되고 여기서부터 거리가 RB만큼 떨어진 점에서의 전위는 KQ 곱하기 RB분의 1이고 RA만큼 떨어진 점에서의 전위는 KQ 나누기 RA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